다음 순서는요, 해외에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이런 제품 어때요? 라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어떤 걸까요? 짜잔! 그 요즘 날씨가 되게 따뜻하잖아요. 햇빛이 되게 뜨거운데, 그래서 이제 사무실이나 집에 있을 때 블라인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 그 소개할 제품은 태양열 자동 블라인드 개폐기 플립플랍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그러니까 태양열에 따라서 자동으로 블라인드를 열기도 하고 닫았다고 닫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혼자 블라인드가 열렸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죠? 근데 설치가 되게 쉽다고 합니다. 그 기존에는 블라인드 옆에 돌리는 그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 그걸 띄고 그 자리에다가 달기만 하면 자기가 이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블라인드를 자동화하고 어플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태양열을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그 블라인드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니까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되게 좋게 만들 수 있고요. 보안을 강화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강화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집에 사람이 없으면 늘 열려있고 밤에도 열려 낮에도 닫혀있고 막 이러면 집에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닫아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아,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안도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립플락이라는 제품이고요. 실내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최대로 늘려서 온도를 높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운 나라에서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가 될까? 아유, 이런!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 핸드폰으로 조수떡볶이 쿠폰이 두 장이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나중에 뽑아서 꼭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정치장기술평가관리원님께서 정기평님께서 조수떡볶이? 뭐지 이건? 이건 뭘까요? 이게 옥션에서 왔지? 제 핸드폰 번호는 이제 방송마다 다 있잖아요. 다 맨 뒤에 보면 다 소개했잖아요. 지난주에 받아놓고 못 주셨구나. 방송을 쉬는 바람에. 아유, 감사합니다. 여름팬님. 매니저님 받으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플립플랍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어플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iOS가 다 지원이 되고요. 블루투스 4.0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자 핸드폰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블라인드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고 햇빛과 온도 일정에 따라서 여닫기가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돌려서 블라인드 여닫던 기존 막대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플립플락만 달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되게 쉽다고 하고 여기에다가 또 대박인 게 이 제품에는 태양 전지판이 달려있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배터리 충전한답니다. 스스로 배터리 충전하고 만약에 태양전지판 충전을 못할 경우에는 따로 별도 충전할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충전하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편리하죠. 그럼 이 제품을 어디서 사느냐?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입니다. 킥스타터 유명한 사이트예요. 킥스타터에서 지금 캠페인이 진행 중이고요. 60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60달러. 근데 지금 주문을 하면 내년 1월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문하면 1월에. 아직 한참 걸리겠네요, 그죠? 어쨌든 간에 좋은 제품이, 되게 재미난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짜잔!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양성하고 있는 민간 자격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주문이 많이 밀렸다기보다는 이 회사가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펀딩 뭐 하는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그때서 그 돈을 받아서 만들어 갖고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아까 연합회님께서 무슨 지도사라고 하셨는데 지도사 앞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 짜잔.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무상진단하죠? 힌트인데 힌트. 예. 진짜. 맞아요. 그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크라우드 펀딩 하는 회사들은 그지 크라우드 펀딩 하지 말고 개발하는 업체들은 크라우드 펀딩 안 하고 정부 자금을 받아서 제품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에도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돼서 하는 자금도 과제도 있죠.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카카오톡 아이디 뭉치를 통해서 정답을 보내주세요. 네. 다음은요. 정답 보내주시면 조스토폭 1만원권 상품권입니다. 근데 제가 뭐가 왔나요? 보니까. 아, 1만원권 상품권이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왔어요, 이게.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조수떡볶이 둘이서 딱 세트. 둘이서 딱 세트 기프티콘입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강지연님 말고는 답을 보내신 분이 안 계세요. 기대해 보세요.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